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중형 베일러 품질 테스트 영상입니다. 먼저 명성 중형 베일러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의 후기를 한번 볼까요? 방금 보셨듯이 저희 중형 베일러는 많은 소비자분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픽업은 1830mm 대형 작업폭이며 국내 유일 일체형 오거를 사용하여 막힘이 없고 내구성이 강합니다. 베일은 최대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베일 만들기. 두 번째, 매트 바인딩. 베일을 만든 후 점검 사항. 베일의 직경과 모양, 베일의 밀도, 베일의 매트 바인딩 상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베일 압력 조절, 매트 감김수 조절을 합니다. 중형 베일러에는 자동 체인 급유 시스템과 각 부위별 그리스 주입 장치가 있습니다. 자동 체인 급유 시스템에는 오일 급유통과 오일 펌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인으로 정확한 양의 오일이 상시 공급됩니다. 다음의 경우 오일 레벨을 점검합니다. 작업하기 전, 수압 처리 시작될 때마다, 그리고 그리스 주입은 10시간 작업마다 주입해줘야 합니다. 각 부위별로 담당자분들의 마킹이 있습니다. 1공정은 노란색, 2공정은 파란색, 3공정은 빨간색. 각 공정별로 마킹함으로써 담당자분들이 책임감 있게 작업합니다. 공정별로 작업이 끝난 뒤 담당자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검수 후 품질 관리 담당자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중형 베일러 품질 테스트는 끝이 납니다. 그거 아셨나요? 매년 명성 중형 베일러는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성 중형 베일러는 품질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아닐까요? 명성 중형 베일러는 출고 전 꼼꼼하게 품질 테스트를 거친 뒤에 고객님들께 출고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